안녕, 구루님입니다. 오늘은 일본 여행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부모님 없이 홀로 간 첫 해외여행이라서 아주 의미가 깊습니다. 그만큼 정신없어서 영상을 많이 못 찍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께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나레이션이 있는 새로운 브이로그로 보여드립니다. 그럼 함께 여행 떠나볼까요? 사실 일본 여행은 정말 쉬러 간 거여서 처음에는 영상 찍을 계획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딴 영상밖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편집하다 당황. 찍은 사진으로만 그날 코스를 보여드리자면 지옥의 아침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 남바역으로 향해 점심 먹으러 갔다가 사람 너무 많아서 포기하고 스텐카쿠 쪽으로 걷다가 타코야끼 집어먹고 스텐카쿠 가서 적당히 구경하고 커리 구경도 하고 갑자기 튀김 가게 들어가서 코타치만한 튀김에 2,000원 하는 거 먹고 숙소 가서 짐 풀고 도톤보리가 사진 찍고 야끼니쿠 먹었습니다. 이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에스컬레이터였습니다. 제가 8년 전에 처음 보고 정말 충격을 먹었던 물건인데 에스컬레이터의 버튼이 누르면 계단판이 3개가 붙어있고 뒤에 바퀴받침이 있는 칸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타고 올라가면 끝이에요. 처음 봤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둘째 날부터는 브이로그를 찍어보자고 마음을 먹습니다. 남바역에서 교토로 가는 지하철을 탔어요. 모든 칸에 휠체어석이 있는 것에 놀라는 중입니다. 일본 지하철은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장애인 승객을 보면 역무원이 안전발판을 들고 나오십니다. 혹시 저를 보지 못한 것 같으면 개찰구 근처에 늘 계시기 때문에 발판을 요청하면 돼요. 한국 지하철은 이거 찾으려면 번호 찾아서 전화해야 되고 그러면 또 오시는데 몇 분 걸려서 지하철 놓치고 이래서 정말 못할 수준이 아니면 잘 연락하지 않게 되는데요. 요청하지 않아도 당연히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문화가 정말 좋았습니다. 아, 참고로 이렇게 역에서 타게 되면은 제가 내리는 역, 내리는 칸 앞에 미리 역무원이 대기 중이십니다. 그럼 그걸 타고 내리면 돼요. 사실 저는 타는 것보다 내릴 때가 더 걱정일 때가 많거든요. 이게 한국 매뉴얼에도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늘 합니다. 교토에 도착해서는 오반자이를 먹으러 갔습니다. 단정한 가정식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 진짜 꼭 가세요. 앞에 계단이 있어서 좀 당황했지만 직원분이 따로 호텔로 통하는 뒷문을 알려주셔서 문제없이 들어갔습니다. 숙소 가는 길에는 니시키 시장을 구경했습니다. 신기하게 시장 매대 자리에 이렇게 서서 먹는 테이블이 있고 그 주위로 작은 가게들이 있어서 사와서 이렇게 서서 먹는 게 재밌었어요. 영국 펍 느낌도 나고요. 숙소 가는 길에 많이도 샜습니다. 왕당고를 먹고 놀라는 모습입니다. 진짜 맛있었음. 떡은 쫀득 물컹하고 소스는 달콤 짭짤. 원래 가고 싶었던 녹차집은 2층이 먹는 곳이라 못 가고 그 옆 가게를 갔는데 맛있었습니다. 숙소에 짐 풀고 기요미즈데라 가는 길에 또 샜다가 기요미즈데라 갔습니다. 살짝 언덕이라 휠체어 배터리가 걱정되긴 했는데 못 갈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이렇게 휠체어 길이 다 있다는 거. 특히 오래된 관광지에 가면은 휠체어 동선이 고려가 안 된 곳이 허다한데 일본은 그런 걱정이 확실히 덜 한 것 같아요. 밥 먹으러 갈 때는 처음으로 버스에 도전했습니다. 사실 버스 타는 게 정말 저한테는 어려운 일이고 한국에서도 거의 해보지 않은 일이라서 타기 전에 긴장을 많이 하는데요. 일본은 제가 타는 버스가 아니더라도 기사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제가 가는 역을 물어보고 제가 타는 버스다 하면은 정말 그냥 자연스럽게 발판을 꺼내주십니다. 이 과정에서 허둥지둥하거나 막 바빠가지고 불쾌해하거나 승객들이 눈치를 준다거나 하는 일이 정말 거의 없어요. 굉장히 자연스럽고 유모차도 쉽게 버스를 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덕분에 버스 타는 거 정말 무리 없었어요. 하얀 국물을 이렇게 만드는 한국인. 자신감이 붙어서 다음날도 버스를 타기 전에 아침으로 작은 가게에서 빵을 사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동네 맛집 느낌? 아, 카레빵 진짜 겁나 맛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메다로 넘어와서 스시집에 갔습니다. 현지인 맛집이라 해서 갔는데 이미 한국분들한테 소문 다 난 듯? 근데 진짜 스시가 크고 맛있었어요. 이거 먹고는 다른 스시 못 먹겠어요, 진짜. 정신없어서 못 찍었는데 돈키호테 가서 놀다가 쿠미코상을 만났습니다. 이 영상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5년 전에 이 인연이 그대로 이어져 왔었답니다. 제가 한창 일본 아이돌 덕질할 때 굿즈도 많이 보내주시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서로 일상도 공유하고 즐겁게 지냈어요. 오랜만에 만나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됐다. この携帯使ってる人初めて見た。あ、本当に。なんかVlog作る時本当に安いんです。こんなになんか立って動画するから安いですよね。なんかね。 韓国のドラマとかテレビとか見るといっぱいやってるんですけど、持ってる人見たことがない。みんな持ってないよね。一番最初アメリカ行って、次の年もアメリカ行って、すごい。そこからイギリス、フランス、オーストラリア、中国、香港、ハワイ。 이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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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관람차를 타러 왔어요. 네, 코코노가 아래 이제 저 다 60cm라는데 될까? 휠체어 타고 이용 가능할 줄 알았는데 그건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직원분이 제가 도착하자마자 안내를 바로 해주시더라고요. 안내문에도 몸이 불편하면 알려달라고 써있고요. 원래는 이게 계속 도는 관람차에 올라타는 건데 관람차를 멈추고 탑승을 도와주셨습니다. 휠체어도 따로 보관해 주시고요. 덕분에 편히 탑승했습니다. 아, 에바이! 너무 높음! 벌써 마지막 날이라는 아쉬움에 밤거리를 마구 활보하다가 이거 보고 왔는데 이런 간판 개많았음. 아멘. 새벽 1시에 들어와서 기절하듯이 씻지도 않고 잠들었다가 다음날 아침에 비행기 놓칠까봐 엄청나게 뛰어가는 모습입니다. 일본 여행기는 즐겁게 보셨나요? 이동권이 잘 보장되어 있는 나라들에 여행 갈 때면 오히려 국내 여행보다 마음이 편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아니 사실 항상이요. 굳이 알아보지 않아도 어떻게든 이동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거든요. 일본은 특히 사실 시설 등은 이제 우리나라와 비슷한 것도 같은데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공백들을 어떻게든 메우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하고 장애인이 겪는 문제들을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하지 않고 동일한 주체로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고방식이요.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 같지 않나요?